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정하림입니다. 이번에는 알파 58의 플라스틱 마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DSLR급 카메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마운트는 재질이 금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알파 58은 특이하게도 플라스틱 재질의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금속 재질과 플라스틱 재질의 원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원가 절감보다는 이렇게 블랙 컬러를 넣어서 좀 더 미적인, 그러니까 심미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일단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내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렌즈 중에 그나마 좀 무거운 7번들 한번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결합을 하면은, 근데 의외로 이 맞물리는 느낌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뭐 생각한 것보다 꽤나 안정적이고요.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 마운트 겉면 자체는 플라스틱이지만은 이 안쪽에 맞물리는 부분은 금속이기 때문에 실제 렌즈 물리는 것과 해서 일반 마운트하고 거의 문제없는 결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무거운 렌즈 마운트도 문제없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